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 무대에 난입해 시상자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렸다.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맨 인 블랙 시리즈를 통해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는 장치인 뉴럴라이저를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른다. 미국 배우 겸 코미디언인 크리스 록은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랬던 그가 다시 한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윌 스미스 아내의 병력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 크리스 록은 윌 스미스의 부인이자 배우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삭발한 것에 대해 G.I. 제인이에 출연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영화 G.I. 제인에는 주인공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네이비실 특전단 훈련 도중 스스로 삭발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앞서 제이다 핑켓 스미스는 탈모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록은 이를 영화의 한 장면에 빗대어 표현한 것. 윌 스미스는 무대에 난입해 크리스 록의 뺨을 내리쳤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윌 스미스는 내 아내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윌 스미스는 남우주연상 트로피 주인공으로 불려 무대에 다시 올랐다. 윌 스미스는 아카데미와 모든 동료, 후보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내년에도 아카데미가 나를 초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AMPAS 측은 아카데미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상식 다음날 AMPAS 측은 29일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는 어젯밤 윌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젯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다. 쩌다 아내의 건강 상태에 대한 농담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크리스, 내가 선을 넘었고 내가 틀렸다. 내 행동이 부끄럽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제작자, 모든 참석자,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내 행동이 우리 모두의 멋진 여정을 얼룩지게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AMPAS 측이 직접 나서는 만큼 윌 스미스의 오스카 수상 박탈 등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